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활동 2학년 2학기 93쪽 기초다지기 11단원에서 공부한 낱말을 바르게 써보겠습니다. 거울, 행동, 표현, 특징, 실감, 인형극, 바르기 적어보겠습니다. 거울의 기억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받침이었기 때문에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울자 이형은 중심선 위에서 올려 적습니다. 길게 가로 획을 긋고 리얼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행동 히읗 1번에 들어가는데 3분에 약간 걸쳐 적습니다. 짧게 길게 적고 4분의 0을 동그랗게 적습니다. 동자, 디귿은 중심선 위에서 올려 적습니다. 중심선에 가로획을 길게 긋고 3, 4분에 걸쳐서 0을 동그랗게 적습니다. 표현의 피읖 1, 2분의 반반 들어갑니다. 3, 4분의 요를 길게 나누어 적습니다. 현자 히읗은 1번에 들어가는데 3번에 약간 걸쳐 적습니다. 열을 2번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4번에 니은을 적습니다. 티읕 1번, 2번에 반반 나누어 적고 중심선에 길게 가로 획을 긋고 기역은 3, 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진짜 지읒은 1번 모서리에 들어가네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짧게 세로 획을 긋고 이응을 4분의 동그랗게 적어줍니다. 실감에 시옷은 1번 모서리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리을을 관객에 유의하며 적습니다. 깜짝 기역 1번 모서리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짧게 세로 획을 긋고 미음은 3, 4분의 나누어 적습니다. 이응은 1번 모서리에 동그랗게 적고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미음은 4분의 적습니다. 형자 히읗은 1번에 들어가는데 약간 히읗의 끝부분이 3번에 걸쳐 적습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이응을 4분의 동그랗게 적어줍니다. 극자 기역은 1번, 2번에서 중심 쪽으로 삐쳐내립니다. 가로 획을 길게 긋고 기역을 3, 4분의 나누어 적습니다. 바르기 쌍비읍은 1번, 3번에 들어갑니다. 약간 2번, 4번에 나옵니다. 길게 세로 획을 긋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르자 리을은 중심선 위에서 1, 2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길게 3, 4번에 을을 적고 기역은 1번, 3번 반반 들어가게 적습니다. 받침이 없기 때문에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적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는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기울인 세모형 글자를 쓸 때는 세로 획에 2분 4분의 길게 세로 획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울자는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울자, 그다음 동자, 마른 모형 글자입니다. 그다음에 특자. 특자,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고요. 극자도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자, 이 마른 모형 글자의 특징은
1, 2분의 자음이 오고 3, 4분의 자음이 오는 경우에 마름 모형 글자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선을 두개 그었을 때 이음과 리을이 튀어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자도 마찬가지 이 일직선상 안에 자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자를 적는데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었을 때 리을이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표자는 바른새 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바른새 모형 글자를 적을 때는 3, 4분의 가로 획을 길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새 모형을 또 찾아보면 르자 바른새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바른새 모형 글자는 3, 4분의 몸이 으 또는 오 또는 요가 오는 경우에 바른새 모형 글자가 됩니다. 행자 네 모형의 글자가 되겠고요. 현자도 네 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징자도 마찬가지 네 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네 모형 글자의 특징은 받침이 오고요. 그리고 이 세로 획을 짧게 긋고 이 세로 획과 일직선을 그었을 때 받침의 뒷부분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징자도 마찬가지 튀어나가면 안 됩니다. 징자를 적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선을 그었을 때 튀어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자도 마찬가지 네모형 글자 감자도 네모형 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었을 때 리을이 뒷부분이 일직선상에 있도록 합니다. 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극자를 적을 때 기역의 이 부분 비스듬하게 비스듬히 내려 적습니다. 그리고 쌍비읍을 적을 때 간격에 유의하면서 적도록 합니다. 기자 기울임새 모형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자형을 생각하면서 적으면 더 멋진 글자가 됩니다.